어! 왔구나! 불신의 어서왕! 바로 운반 훈련부터 시키고요. 늙은이들이 많아가지고 빰빰빰빰 아가사 훈련 레벨 얼마 됐지? 아 너무 안 오른다. 불꽃이 없어가지고 너무 안 올라. 그냥 사냥만 하는 거네 사실상. 약이요? 약 여기 있잖아요. 38개. 그다음 이제 약불이 곧 있으면 성장해요. 이거 다 캐면은 또 50개 나오고. 약불이가 너무 많아서 쓸모가 없더라고. 배급기가 필요한가? 이게 죄수용이라고 하는데 새로 만들어놨어요. 너무 평화로워서 이상한데. 총기자간 좀 기다려. 이따 연구 지금 하고 있잖아. 연구 3명 동시에 다 돌려야지. 거의 다 잡아간다. 뭐야. 아 이 심근경사 미치겠네 이거. 태피가 일단 치료를 하고 있긴 한데. 와르그 노 빼빼빼 오우씨 마르가 어디 갔지? 뭐야 쟤 왜 저래? 아가사 도와줘! 마르그도 쓸만한데 한 마리쯤 해보면 됐고. 아이벡스 다 잡았습니다. 아이벡스 가죽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아닌데 아이벡스 가죽 다 어디 갔냐? 이거야? 아 뭐야 사냥 가죽하고 사슴 가죽하고 다르네? 아씨 같은 거 퉁쳐버리지 어차피 같은 건데. 응? 뭐 뿔 있고 뭐려 다리 길쭉길쭉해서 절벽 타고 다니고. 음? 비슷하구만. 아 관짝 미리 만들어 놓을까 차라리? 애들 멘탈 깨질 수 있어. 관짝을 미리 만들자. 목재관으로 관짝 미리 짜놓자. 이게 언제 죽을지 몰라. 아.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많아. 여섯 개. 아! 폭탄쥐가? 아니야. 안 싸, 아니, 괜찮은데? 괜찮아, 뭐, 때리는 거야. 인간 사냥 안 떴어. 아, 누전. 아씨. 뭐야! 얘들아! 어? 아가사, 일어나! 바이올렛!
훈련이 아니야. 훈련은 훈련 문제가 아니야. 스냅부터 하고. 뭐이가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거 어떡하지? 목재를 위에 씌워놔야 되나? 그래도 진압은 되는 것 같습니다. 됐다 됐다. 오우. 오우. 화상 입어가지고 애들이. 해피 7레벨, 7레벨 아가사가 4레벨 의사가 2명밖에 없어서 그게 좀 문제네. 술이 눌러놨어요. 네, 술이 알아서 할 겁니다. 해피 일단 술이 켜놨어. 목재 덧도 거의 다 돼간다. 아이벡스 그만 잡아. 이제 더 없지. 해피 완치됐고 이 정도면은 뭐. 아 전력 전력 전력. 잠깐 그거 말고 바이올렛? 이거 먼저 이거 먼저 다 썩는다 이러다. 오케이. 누구야 누구야 쉐퍼드 79퍼? 얘 죽었는데 얘? 79% 극심함. 아 죽은 거지 뭐 이러면. 쇼크 상태네. 석방 시켜줄 수 있나는데. 아 그런 약을 안 써서 그렇구나. 벗겨가 아이템. 죽었다 얘.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까비 멘탈 좀 깨지겠다. 아 뭐 좋은 식사 먹으면 돼. 85퍼 이제 85퍼면 죽었지 뭐. 아 안락사. 그래 차라리 안락사 낫겠다. 어차피 얘 죽어. 어차피 죽고. 하... 심장 적출이라. 사이코패스가 없어 그러네. 잘가. 100% 죽겠지? 술해볼. 잘가. 오랜 버시어. 자가 얘 죽는다. 야야야 극심하면 82퍼? 오 위험한데? 83퍼? 야 남편 죽으면 게임 끝이야 이거. 남편도 간다. 남편 간다 이거. 이게 늙어서. 아 98퍼야 항체 생성 속도가. 죽었는데 이거 안 나왔어. 잠깐만 약품 없음. 진짜 약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아 고급진 약품이 있어야 되는구나. 다 써버렸는데 아까. 쟤 죽으면 리겜 합시다. 아니면 뭐 좀 더 해보든지. 얘가 극심한 몇 퍼에 떴지? 79퍼? 아까 79퍼에 떴죠. 못 봤는데 항체 생성 속도 98%고요. 야 누구야 잠깐만. 아 노엔써 심각한 짐. 심근경색인가? 밥을 잘 먹여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또 모른다? 93퍼
갑자기 죽은 줄 알았네. 94퍼 아마 3퍼 모젤라고 97퍼에 죽지 않을까. 제 예상은 80%였으니까 83퍼라고 한다면 최소값이 항체 생성속도 100% 잡고 97퍼의 사망각이 80퍼 버티나요? 치료받지 않음이야. 치료받지 않음. 해피! 시부를 남편 지금 누워있는데 어디있어요 해피. 해피 어디갔어? 아 있구나. 아 아가사 아가사 간다 아가사 간다. 아모르 찍다? 이걸 사네. 사네? 살았다. 살았어. 야 이거 진짜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이거. 80% 81%였나? 80% 81%에서 항체 생성 100%. 아까 걔는 아 그러네. 걔도 살 수 있었네. 약품 바로 썼으면 또 몰랐겠네. 아 데스타 필요 없어. 근데 밥을 뭐 계속 먹어가지고 좀 없었어. 여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거죠. 포기하지 마라. 최악의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마라. 암 제거 한번 해볼까요? 아 의학 10렙이어서 안 돼. 왼팔 암 제거하면 딱 깔끔한데. 오. 의학 10렙을 어디서 데려와 근데? 진흙이에요 진흙. 일단 한 곰이 넘겼다. 정말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치료해주니까 치료 안 했을 때 생성 속도가 얼마지 못 봤네 근데. 피부 어때? 노엔선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해피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아 모자가 빨개서 그런가? 아 15퍼인데 운반 언제 하는 거야? 가만있어. 목재가 어디 갔지? 아니 목재 순삭당했어. 목재 없어. 말도 안 돼. 에이씨 고품짜리 이거 어디다 써. 근데 맛있겠다. 오 마이 갓. 뭐야 야야야 바이올렛.
팀 위쪽에 나무 재배하는 거 그거 만들자고? 벌목하기도 지금 바빠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 이런 시벌! 이거 스나이 써야 깨는데? 어? 뭐야, 불꽃 뭐야? 아, 불 붙으면은 알아서 깨지지 않나? 불 붙으면 알아서 깨지잖아, 저거. 아, 원래 떨어질 때 불 붙어? 아, 그래? 불 안 붙나? 불 안 붙네. 저 어떡하지, 저거? 아니, 저걸 뭐, 어떻게 해, 저거. 개인 보호막 두 명 데려가서 탱킹으로 쓰면서 잡아야 되나? 아. 아, 지붕 지은 다음에 붕괴시키기. 아, 그래, 그거 써야겠다. 그래, 그래. 아침에 하자, 내일 아침에. 아, 기둥 하나만 있어도 되겠다. 맞아. 기둥 하나만 있어도 그거에서 적이 되니까 빠르겠네. 아, 상인 지나갈 때 깨우면은, 아, 그래? 그것도 쓸만하네. 그 방법도 괜찮네. 아, 전염병 언제 사라져요, 이거? 생성만 돼 있다고 하고 사라지지 않네? 아, 음식 많다. 저거.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저거 내일, 저거 붙어야 돼. 고대 앞에 나무로 지그재그 만들고 함정해놓고 열면 안 되냐고? 그거 함정 그거가 절대 안 돼요. 내가 지금 있는 강철 다 써도 안 돼. 어, 야. 어허! 참나무 썩는 거 보소? 야, 왜 이렇게 빨라? 얘들아, 이제 일어나면 안 되겠니? 아가사 간다. 야, 뭐야? 제발. 한타 받았다.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아. 어, 이 정도면. 허기지네? 밥 먹고 하자. 얼마나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 퇴치하지 않았을까, 이거? 야이씨, 이래가지고 금방 깨겠나? 나무가 근처에 하나 있어야겠는데? 벌목하자, 이거. 데미지가 일정한가? 한번 해볼까? 어! 안 되잖아! 야, 씨발, 안 되잖아!
넘어갈 수 있을까? 아핫! 전장에서 좀 빼... 아 불타는 중! 아! 잣댐. 아니 안되잖아. 불타는 중이라 방법이 없다. 아... 가둬놓고 온도를 올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구조해! 살아야 한다! 안 돼, 아가사 죽으면 안 돼! 이게 도저히 좀 버린다. 야, 뭐 하는 거야? 화재를 왜 진압해? 죽고역 돼 있구나. 당구 치러 가. 요게 있을 때 습격이 들어오면 돼. 답은 그거밖에 없어. 아 근데 이거 둘둘 두 명이 하나라서 잡을만 할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여기까지 오겠는데 정신파동. 노현석 아가서 괜찮나? 총상과 뭐 화상 뭐 장난 아닌데. 해피가 일단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죽으면 안 된다. 뭐 화상은 금방 치료되니까. 아 이걸 근데 이제 살긴 살았어. 그러면 지금 다음번에 시도할 만한 게 바이올렛이 때 장총이란 말이야. 장총에 카이팅으로? 일단 우주선만 어떻게 포기하면 되잖아. 우주선만 카이팅 간다. 극한의 카이팅밖에 없어서 이거는. 쏘나 쏘나 쏘나? 탄약 중이죠. 안돼 안돼 안돼. 내가 더 느려. 한 대 게이득. 한 대 게이득. 아 냅두면 안 된다니까. 멘트 다 나간다니까 이러면. 떠도는 중 떴을 때 가면 돼. 그거 안 때리더라고. 오 쉣. 떠도는 중. 좋았어! 한 대 맞췄어! 우주선! 마이크로, 야 이거 불 여기까지 번지겠는데 근데 이거. 비가 내린다. 정신파동 약함. 아직은 약함인데. 떠도는 중. 피해! 야 이거 이래가지고 못 잡는데. 아 씨. 사이더 한 마리만 눕힐 수 있으면 얘가 지옥화염포라. 이건 사거리가 후져. 27밖에 안 돼. 이거는 내가 장총으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어. 장총이 사거리가 34죠? 37? 37이고 기관포가 37. 장총하고 기관포하고 사거리 똑같다 이 말이지.
아가사 괜찮나? 일단 치료는 다 됐어 아가사.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빼야돼 빼야돼. 어 홀리 홀리. 떠도는 중. 어찌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쟤네가 우주선을 쏘게 하라고? 그게 막 일단 쏘면 내가 피해야 돼.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늑대를 제물로 바치자고? 늑대를 어떻게 제물로 바쳐? 야 늑대 가다가 죽어. 습격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얘네랑 걔네랑 싸우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 빼자 빼자. 이건 빼는 게 맞다. 지금 있는 애들 다섯 명 다 던지면 잡을 수 있을 수도 있어. 아가사까지 다 풀 회복되고 저기 개인 보호막 까이면서 접근해서 사이더만 어떻게 빨리 정리하면, 물론 그 과정 세 명이 죽겠지. 그다음에 바이올렛이 혼자 살아남아서 장총으로 멀리서 카이팅해서 잡는다. 잡는다면 그렇다는 얘기야. 잡는다면 개인 보호막 이럴 때 좋긴 좋아. 근데 잡기만 할 거라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스나가 없잖아. 습격 들어온 수밖에 없어 지금. 그것도 습격 이 위치에서 나와야 돼. 여기나 여기나 여기면 가능성 있어. 불 번지고 있다. 아 매우 좋지 않음 떴다. 배고픔 극심한 고통. 어 뭐야 감염 떴어. 구출 구출 구출. 해피 해피 해피야. 해피 어딨니? 아가사 난리났다 지금. 아직 젊으니까 근데 괜찮을 거야. 가면 정도는 먹여줘 먹여줘. 나 배고픔은 해결했어요. 근데 저거 어떡하지 진짜. 벽 치는 거 왜 실패했을까요? 처음엔 됐거든? 근데 두 번째는 왜 실패했지? 벽을 지붕을 들쳐서? 어 비 내린다. 나 화재는 진압됐어. 자, 이 시간에 계속 카이팅하고 있었으면 사이드 한 마리 잡지 않았을까?